지난 7월 뉴스타파는 대한민국 인권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찾아갔다. 혹시 위원장님 계신가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뉴스타파에서 네, 네. 왔는데요. 하지만 만날 수 없었다. 네. 지금 안 계세요? 예. 네. 아, 그래요? 안 계세요. 네. 이곳에선 만날 수 있을까? 아, 안녕하세요. 네. 혹시 회장님 네. 계신가요? 아, 지금 외부로 나가셨어요. 뉴스타파는 지난 8개월 동안 숱하게 만남을 시도했다. 이메일, 전화, 그것도 안 되면 직접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만남을 거부했고 노골적인 반감도 드러냈다. 아, 그러세요?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아, 그 제가 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박물관으로 일해요? 그럼 이렇게 나쁜 행동이 어디 있어? 난 너무 기분 나쁘니까. 이제 와서 그걸 쑤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해방 70년, 우리는 왜 친일 문제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 이미 몇 번의 기회를 놓쳤다. 그래도 과거 청산과 극복 없이는 희망도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말로라도 그렇게 하면 끌어안습니다. 말만 해도 고맙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우리 역사를 흔적을 흐리려고 그러니까 우린 자꾸 마음에 상처만 남고 몸만 더 가슴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총선 때 친일 후손이라는 홍역을 치른 홍영표 의원. 친일 청산은 비극의 현대사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믿고 있다. 저도 제 조부께서 일제 때 친일 활동한 것으로 친일 인명부 사전에 사실 올라가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조선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를 지낸 홍종철이다. 저는 공개적으로 제 조부의 그런 어떤 부끄러운 그 친일 행적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리고 뉴스타파는 이제껏 선조의 친일 행적으로 고심을 해온 또 한 사람. 안녕하세요. 문효치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을 찾았다. 제가 바로 또 행사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렇죠. 행사가 있고. 예. 며칠 후 문 이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묻어둔 얘기를 털어놨다. 무시라는 것은 정권을 잡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조상이 그런데 가담을 했다는 것은 후손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죠. 문효치 이사장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문종구의 증손자다. 우리가 민족 정기를 살려나가고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절차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가 어렵게 고백을 결심한 것은 과거 청산 없이는 미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때 친일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뜨거웠다. 그것이 가능하리라 믿었다. 강점기 때 있었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조사할 친일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2005년 제2의 반민특위라는 기대 속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했다. 진통 끝에 모두 1,006명을 친일파로 확정했다. 이들은 일제로부터 자귀를 받은 귀족,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일제 강점기 당대 최고의 엘리트와 일제의 하수인들이었다. 선정 기준은 친일 행위가 얼마나 자발적, 적극적이었냐는 것이었다. 그만큼 이들의 친일 반민족 행위는 돋보였다. 일본을 등에 업고 부와 권세를 누렸지만 단죄는 없었다. 해방 이후에도 이들과 후손의 권세는 계속됐다. 하지만 후손들의 시선은 전혀 다르다. 한 세상. 여보세요. 네. 아, 예.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저 뉴스타파의 박중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에 안 계세요?
저희는 관련하고 싶지 않고 민영이 관련해가지고 선대의 친일행적 관련해가지고 국가의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위헌 소송을 내셨는데 그거 내신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여쭤보려고 왔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라 잃은 민족의 서글픈 운명 탓이라고도 했다. 후손분들을 저희가 이거는 뭐 일본 놈들이 돈 내라고 해서 뭐 가까이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냈는데 충북 영동 지역 유지였고 일제 국방 헌금을 낸 중추원 참이 손재하의 손자다. 무슨 뭐 무슨 행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영계집 같은 영계집 일부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원색적인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다. 저희 갚아야들이래요. 참 치사해. 역사 바로 세우기 잘못됐어요. 취지가 잘못됐어. 그럼 그 전에 대통령들은 다 바본가? 노무현이 지금 왜? 고종의 사촌동생으로 일제의 후작 자기를 받은 이재환과 그의 자기를 세습한 이달용의 후손이다. 그가 화가 난 건 실추된 명예 때문일까? 아니면 선대가 누린 부와 권세에 대한 미련 때문일까? 사회적 영향력이나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이권 같은 경우는 오늘날 국회의원들보다 몇 배나 더 강력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계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보더라도 뭐 명백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친일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달리 일부에선 친일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한 비난도 적지 않았다. 2009년 11월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그동안의 활동을 근거로 친일 인사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을 때였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김형오는 친일 임명사전은 과거를 물고 늘어지는 행태라며 과거와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발언의 당사자 김영호는 대표적인 친일파 지희열의 손녀 사위로 드러났다. 지희열은 일제 식민통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이다. 친일파는 청산되지 않았다. 그 후손들은 대부분 독립운동가 후손과는 전혀 다른 인생 행로를 걸었다. 국회의장, 국회의원, 장관, 대학 총장 등 고위직에 오른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주로 어디에 살고 있을까? 일부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부촌에 대대로 살고 있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저택들이다. 부유층 아파트의 상징이 된 타워 팰리스를 비롯해 이른바 신흥 부촌인 강남 3구와 경기도 분당의 고급 아파트와 주택에도 많이 살고 있었다. 후손들의 삶은 일제 강점기 때 선조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이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지난번에 사무실에서 제가 편지를 전달해드려도 답변이 없으셔서 저는 가장 고급 아파트예요. 뉴스타파가 찾아낸 친일 후손 중 상당수는 선조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선대의 친일 행적을 인정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고 오히려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지금까지 국가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친일 재산 국가 귀속 결정에 반발해 후손들이 소송 등을 제기한 건수는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239건. 여기에 참여한 친일파 후손은 202명에 이른다. 소송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소송을 하셨대요. 네. 그 얘기 들었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네. 이게 친일의 행적 때문에 생긴 재산이냐 네. 아니면 그 전부터 생긴 재산이냐. 근데 그게 쉽지가 않나 봐요. 자방 어쨌든 결과는 어쨌든 땡겼어. 근데 그 양반 한 틈도 네. 일제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네. 게 재판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 네. 그런 식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고려대학교 설립자이자 동아일보 사주였던 김성수의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징병과 학병을 찬양 선동했던 그가 1955년 세상을 떠나자 이승만 정권은 국민장으로 애도를 표하기까지 했다. 친일파 후손들은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지만 김성수 후손이 낸 소송은 6년째 진행 중이다. 1심에선 국가가 승소했지만 2심은 4년째 계속 계류 중이고 해당 판사만 6명이 바뀌었다. 유리하게 된다고 하는 시점에서 그걸 하려고 하고 결심하고 어떤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총대 매기 싫을 거고 어떻게든 내가 있는 동안에 선거하지 말고 좋게 넘어가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 네. 결론이 안 나는 거죠. 후손 측은 김성수는 민족주의자이지 친일파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사료 검증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렇게 규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다 조작됐다는 거는 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걸 제대로 이렇게 검증을 안 했더라고요. 그게 한 번이나 두 번 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설사 대피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막지 못한 것은 본인 책임의 측면이 있죠.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친일 청산 문제를 둘러싼 시각 차이는 여전히 팽팽하다. 친일의 역사가 망각 속에 완전히 묻히기 전에 올바른 정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다. 뉴스타파는 해방 후 처음으로 친일파 후손의 명단을 작성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친일파 후손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들은 친일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관련된 자료와 그 후손들을 찾기 위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찾았다. 과거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시도한 친일 청산 작업 관련 보고서에 대해 정보 공개도 청구했다. 이를 토대로 후손들의 흔적을 검색했다. 반민특위 신문조서 기록에서 친일 행적을 조사하고 다시 정부기관의 자료를 확인했다. 각종 소송 자료에서 후손들의 이름을 찾아내 등기부 등본를 통해서 본인 여부를 검증했다. 또 후손들의 거주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직접 집으로 찾아가 선조와의 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더 이상 문서로 찾을 수 없는 내용은 직접 후손들을 찾아가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크게 뭐 그 이분이 저걸 하셨다 그래서 그 능자세차 이분이 능자세차를 예. 받으셨다 그래서 그렇게 뭐 혜택을 본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몇촌 형제 집안으로 입양을 가신 거군요. 그러니까 피로 보면은 이분하고 이분하고는 여기하고는 사촌이죠. 친일 후손 찾기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뉴스타파는 친일 후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질 수 있는지 스스로 물었다. 사회 정의를 세우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작업이 되겠죠. 저희가 이 작업을 왜 하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역사를 바로 세우고 과거를 갖다 청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것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알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에서 그런 것을 다룰 필요가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8개월 동안 이런 작업을 통해 친일 후손 명단 1,177명을 찾았다. 그런데 명단의 공개 범위를 놓고 큰 숙제가 던져졌다. 해법을 찾기 위한 자문회의가 열렸다. 땅에 대한 판결문들, 그러니까 본인이 재산들이 이미 형성돼 있어서 국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판결문들을 연좌제가 엄연히 금지돼 있는데 친일 후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당사자들이 야 이게 연좌제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가장 큰 고민이 있으세요. 명예훼손이라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 공익성이 인정되면은 이게 언론사 책임 안 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의 뭐 그 뭐야 의도를 뭐 이 좀 삭히거나 뭐 하거나 할 필요는 난 없다고. 장시간의 논의 끝에 명단 공개 범위가 결정됐다. 공직자는 차관 이상의 고위직, 정치인은 전현직 국회의원 이상만 공개하기로 했다. 친일파 후손 가운데 대표적인 정치인은 4대 대통령 윤보선이다. 그는 친일파 윤치소의 아들이다. 윤치소는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내고 국방 헌금을 헌납한 인물이다. 국무총리로는 전두환 정권 시절 헌정사상 최초의 호남 출신으로 주목을 받았던 김상혁. 일제에 거액의 국방 헌금을 납부했던 김현수의 아들이다. 서울대 총장 출신으로 노태우 정권 시절 총리였던 이현재는 중추원 참의를 지낸 김석유의 손녀사이다. 장 차관을 비롯해 1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모두 42명이다. 전현직 국회의원은 21명이 친일 후손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인물은 김형우 전 국회의장과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이 있다. 최근 한 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도 포함됐다. 네, 진성호 회장님 좀 뵈러 왔는데요. 그 첫 때는 제가 그 우리 아버님이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고 또 대구가 아니고 부산으로 와서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 좀 듣기는 했는데 네. 그 뭐 좀 제가 알아봐야 돼.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뉴스타파에 할아버지 진희규의 친일 행적을 인정하는 메일을 보냈다. 또 다른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자유당 의원이 두 명. 박정희 정권에서는 공화당과 유정회 의원. 전두환 정권은 민정당 의원이 많았다.
법조인은 김유휴 전 서울고검장을 빌드로 30명이 확인됐다. 언론계 인사로서는 현 KBS 이사장인 이인호가 대표적이다. 그는 몇 차례 친일 관련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본을 천하무적이라 찬양하고 한국 신민의 자질을 연성하자는 연설을 수차례 했던 친일파 이명세의 손녀다. 네. 그 할아버님의 친일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한 말씀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뿐 아니라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친일 청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히셨는데 친일 청산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할아버님의 친일 논란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이 참말이에요. 그럼 객관적으로 난 역사학자로 할 말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김신석의 외손자다. 일제시대 판사로 친일 임명사전에 오른 홍진기의 아들이기도 하다. 조선일보 방일영 전 회장과 방상훈 사장은 친일파 방응모의 후손이며 동아일보 김병관 전 회장과 김재호 사장 또한 김성수의 후손이다. 대학, 중고등학교, 문화예술계, 언론계 다 친일파가 계속 그 기득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일파들에게 당신이 친일파요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만큼 거북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한 50년 가까이, 반세기 가까이 친일이란 말을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침묵의 이제 카르텔이 형성이 된 거죠. 누구도 친일파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리고 유수의 해외영화제에서 수상한 한 유명 영화감독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이에 증손자로 확인됐다. 그가 보내온 메일에서는 친일 후손으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가톨릭의 한 주교 또한 친일파 후손이었다.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예, 죄송하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정 문제도 좀 있으시고 하셔서. 역대 대통령 주치의 16명 가운데 2명이 친일파의 후손이었다.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민헌기 교수는 친일파 민형휘의 증손자였고 전두환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김노경 교수는 친일파 이달용의 외손자였다. 그동안 친일 후손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해방 직후 바로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정부 차원에서 친일파를 확정하는 데에만 60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의 탄압과 친일파의 공격 때문에 반민특위가 좌절된 것이 가장 뼈아픈 장면이다. 김상덕 선생님 아버지, 네. 아버지 아버님 네. 흉상이시네요. 네네. 금광을 하게 되면 금광도 당당을 같이 할까 봐.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었고 반민특위 위원장을 지낸 김상덕 선생의 아들이다. 이방 설거가 5월 1949년 5월 말경입니다. 우리 집에 은밀히 찾아오거든요.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내신 분 아닙니까?
매국했던 이 사람들로 어떻게 그 감싸고 그렇게 하십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사람들은 나라 팔아먹어 매국한 사람들인데 처벌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박사하고 팽팽하게 맞서고 해결이 안 됩니다. 짧은 면담 뒤 이승만을 배웅하고 돌아선 아버지 김상덕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음을 알았다. 그것은 독립운동에 목숨을 걸었던 이들에 대한 모독이며 역사에 대한 배반이었다. 수행 비서 말에 의하면 이 박사가 여러 차례 경무대로 불러서 얘기했던 얘기거든요. 굳이 찾아올 필요 없어요. 근데 찾아온 거는 이 박사가 간부 하나를 준비하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간부를 놓고 머리에 어떤 간부가 맞냐 씌워줄게. 그 대신에 좀 풀어주자. 이거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간부에 친일 청산 민족 정기 회복 작업에 간부를 놓고 훈령했다고 해서 상당히 화가 났던 거죠. 이 일이 있고 일주일 후 반민특위가 친일 경찰의 습격을 받으며 해체됐고 특위 조사관 임명장은 무용지물이 됐다.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겠다던 꿈도 꺾이고 말았다. 지금 김정육은 아버지에 대한 회고록을 쓰는 중이다. 아직도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이 시대에 던지는 따끔한 일침은 아닐까. 이분들이 이제 해방이 되고 국가가 건설되니까 또 국가 건설 발전에 기여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각계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에 가 계시니까 사실 각 부분에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또 그거를 언급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분들이 핵심에 가 있기 때문에. 해방 후 친일파들이 그대로 장악해버린 대한민국.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치유 없이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다. 친일파 다 죽었죠. 다 죽었고 그렇지만 그 친일파가 미친 악영향이 아주 크게 남아있습니다. 우선 그 가치관이 전도된 거죠. 옳은 일을 하면은 망한다. 그리고 센 놈한테 붙어야 대를 이어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학습된 패배주의 그리고 이 나쁜 일을 기득권으로서 기정사실화해서 받아들이는 젊은이의 태도, 전도된 가치관 같은 것들이 바로 친일파 때문에 만들어진 게 있고요. 뉴스타파는 친일 후손들이 지난 70년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집중 추적했다. 안녕하세요. 저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서 왔는데요. 혹시 대표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 왔는데요. 혹시 회장님 계신가요? 네, 근데 혹시 약속하시고 오신? 전에 전화로는 몇 번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외부에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만 뭐 그거야 그때 정부의 방침이었으니까. 예. 응, 역사를 항상 권력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거니까. 네. 뭐 외국 했죠 뭐. 아, 외국? 뭐 5.18도 외국되고 다 외국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광복 70년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친일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 뭐 깊이 모르겠어요. 그 방에 친일이 뭐 잘 청산됐나 이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친일 후손들은 선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동체는 이를 받아들이는 역사적 화해는 진정 불가능한 것일까? 이제 회장님 전화 온 사실 집이니까 나가보라고 그래 나왔다고 지금. 어떻게 왔어요? 안 계시나? 아, 안 계시는지 다 보시면. 아, 싹다 보시면. 네, 싹다 보시면 뭐.
누군가 되묻지 않으면 잊혀지는 것이 기억이다. 그래서 친일 청산과 과거 극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과제다. 나라를 팔고 동족을 배반한 과거를 제대로 극복하지 않으면 정의도 미래도 없다. 친일 행위를 한 분들만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작업을 못한 우리도 반성을 해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실 해방 70년을 맞는다고 하고 광복 70년을 맞는다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해방되지도 못했고 광복되지도 못한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오늘의 우리의 2015년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여러 일을 해야 할 일이 있지만은 나는 과거 문제를 정말 그 잊기 위해서라도 이걸 묻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과거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걸 정리하는 그런 일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